기적으로 5년 만에 이제 개입니다. 회장님, 기족에는 또 어떻게 양식을 하는 거죠? 예, 기족에는 지금 그 자연산으로 이주를 해서 그 이식을 해가지고 등양만에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연산을 이식을 한다는 게 종패를? 종패 배양이 안 됩니다. 예, 기족이가 유일하게 종패 배양이 안 돼가지고 자연산, 전국에 있는 자연산을 모아서 우리 청정적인 자흥 지역에다가 꼽아놓으면은 엄청 잘 큽니다. 뭐 진해라든가 대천, 서해안 뭐 이런 데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 심은 것이죠. 또 시기적으로 다이버들이 심어야 될 그런 또 때가 있어요. 예, 13도, 예, 수온이 13도 이하면은 예, 뿌려놔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버가 일일이 예, 심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서 키우는 방법도 이제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서해안, 뭐 남해안 이 조개들을 기조개들을 다 모아서 장흥 등양만에다가 뿌리는 이유가 따로 이렇게 유일하게 청정지역이고 뻘이 이게 다른 지역들은 사질땅이고 이제 여기는 뻘입니다. 뻘이 되다 보니까 이게 폐주가 엄청 크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일본 친구들도 이렇게 일본 사람들도 다 지금 등양만 키조개를 선호하는 이유가 뻘에서 이렇게 서식하기 때문에 맛이 틀리고 모든 그 유기물질들이 먹이들이 풍부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냇가에 물들이 냇물들이 이렇게 민물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구지간 여기다 꼽아 놓으면은 심어 놓으면은 잘 크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문포 앞바다가 키조개 목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게 지정을 해줬죠. 등양만 키조개를 3년 동안 시험장을 걸쳐서 이렇게 200헥타를 이렇게 허가를 내준 거죠, 최초로. 또 저희들 등양만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식장이기 때문에 키조개 양식장이기 때문에 금어기도 없습니다. 전국에 다른 지역들은 금어기가 있어서 채취를 못합니다. 아, 자연산 경우에. 예. 그렇지만 우리 등양만은 금어기 키조개 금어기 때도 예, 채취를 양식장에서. 그 키조개를 수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이버입니다. 수작업입니다. 다 다이버가 들어가서 다 채취해서 또 아줌마들이 손으로 탈각을 해서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를 통해서 수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다른 기구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폐사되고 상처가 또 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수확을 하려면은 다이버가 직접 들어가서 채취를 해야만이 제품이 안전한 제품이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자극이 뻘바다다 보니까 시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이버분들이 양지장 안에 그 안에다만 심어서 심기 때문에 이제 좀 거기 양장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거기가 있으니까 더듬어서 시야가 안 나오더라도 시야 나올 때는 안 나올 때는 언제든 들어가면 있으니까 예. 글쎄요 종패 그게 어느 정도 배양이 된다면은 종패 배양이 된다면은 쉽다 뭐 하겠지만 수건 사업이죠 종패 배양 수건 사업이지만은 유일하게 우리 페루 쪽에서는 키조개가 안 되고 어리 쪽에서는 뱀장어가 안 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저희들이 과학원이나 이제 뭐 여러 군데 다 그 모패를 이렇게 가져다가 제공해서 이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종패가 없습니다. 진해나 아주 이제 뭐 좀 뭐 인천 쪽이나 그런 먼 곳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금 이제 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또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제일 수건 사업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인공 종묘 생산, 종패 생산이 돼야만이 그게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렇게 수심 얕은 것도 뭐 이렇게 잘 자라고 하고 1년 만에 채취를 하고 했는데 이제 계속 이게 생활폐수라는 게 다 또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바다 쪽으로 조금씩 바다 깊은 쪽으로 이렇게 가야만이 이제 되기 때문에 뭐 한 1년에 캘 것 이제 뭐 지금은 5년 만에 이렇게 캐기도 하고 기저귀로 5년 만에 이제 캡니다. 아 뿌려놓고 그러면 이식한다면 5년? 네, 5년에 그래야 이제 정안품으로 이제 정말 요새 요즘 뭐 토요시장에 나가는 그런 제품처럼 네, 되는 것이죠. 예, 뭐 우리 자흥군 같은 경우는 토요시장이 활발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요시장에 삼합으로 계속 나가게 돼 연중 365일 저희들은 채취를 해서 고객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 합니다. 그리고 기족의 축제도 활발히 해서 우리 유일하게 또 부녀에서 우리 부녀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족의 축제를 이렇게 맡아서 지금까지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기족의 홍보 문제는 정말 너무나 이제 기족 애들을 전국에서 옛날에는 다 일본을 수출했지만 이제 국내에서 일반으로 잘 자리 잡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판매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은.